알림 좀 보내고 갑시다. 조브라이더 비우기. 슈퍼비그나? 슈퍼비가 저기 그 발굴해냈잖아요. 저 호미들 그죠? 어 영앤리치 레코드. 슈퍼비 차림새. 어우 11억? 이게 11억이라고? 뭐? How much? 루이비통 볼캡이 1120만원? 이거 좀 뭔가 가격 잘못 측정된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어설픈 게 외국에 이거 하우머치 있거든. 어. 안녕하십니까, 수령님 오늘. 어 먹고 어서 온나. 트래비스 스캇 하우머치 이런 거 봐봐. 이런 밈을 좀 따라 한 건데 어설프네. 털린 남녀평등가 뭐야 이거? 여성 친화 표지판이 뭡니까? 남성은 이제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성 친화 표지판이 뭡니까? 아, 예,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전에는 이제 화장실 표지판에 남성은 이제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이제 디자인한 여성이 핑크색이면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정성을 이제 그 구별을 한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구별하는 것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 뭐야?
그치 뭐 예전에 그러니까 여자는 뭐 노 여자는 저 핑크색으로 항상 그 화장실 표기도 여자는 핑크색, 남자는 뭐 푸른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뭐 구별을 짓는 그 하나의 상징 같은 거니까 이런 걸 좀 빼자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네.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맞아 그냥 저 남, 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저 한글로 써놓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니까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그래요. 네. 좀 틱톡 바이럴님 건 좀 거룩해요. 네. 아 오늘 너무 그 저 우주 관련해서 많이 올리셔갖고 예 뭐라고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타투 패치가 뭐지? 아 타투 있는 자리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느낌으로 뭐야? 아 건전지로도 쓸 수 있고 USB로도 어? 어? 아 USB로 충전을 시키는 거구만. USB로 충전식 건전지. 오. 굳이 이미 충전기 그 건전지 충전기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냥 220V에다 꽂아놓고 4개 8개까지 다 되는 거 거기다 그냥 건전지만 갖다 껴서 쓰면 될 텐데 굳이 USB를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별로 저는 집에 모든 건전지 집에 건전지 들어갈 일이 은근 있어요. 그 현관문에다가도 뭐라 그러죠 그거? 도어락. 도어락에도 그 건전지 막 4개, 6개 막 이렇게 들어가요. 도어락이나 그렇게 건전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 다이소 네오 아니? 나 에네르프. 에네르프 충전지 하나 쓰면은 이거 몇 년, 몇 년까지는 아니고 1년 넘겠어 아무튼. 요거를 사. 요거를 사고 이제 그 건전지 충전기를 사면 돼. 옛날에 미니카 미니카 얘기하면 좀 너무 모를라나 여러분들? 그 장난감 미니카 있잖아요. 거기다 건전지 두 개 들어가는 게 AA 사이즈. 거기다가 이제 충전기를 넣어가지고 쓰면 더 효력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썼던 그 기억을 떠올려갖고 내가 이제 이걸 쓰거든. 나도 나는 이제 우리 집 무조건 다 파나소닉 그 에네르프로 싹 다 통일해놔가지고 건전지 한 16개인가 있을걸요? AA 사이즈, 트리플 A 사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 군데다 그냥 딱 꽂아놓고 충전 닫으면 삐삐삐 소리 나요. 그럼 빼서 나중에 쓸 일 있으면은 충전 다 해놓고 그럼 엄청 편해요. 응. 건전지 사다 쓸 필요가 없이. 아니야 하나도 안 불편해. 뭐가 불편해? 그리고 친환경적이잖아. 그치 친환경적이고 건전지 버릴 때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아니 고릴라도 아니고. 이게 되네. 아 김밥 천국 무료 국물 청수 우동 다시 물 500ml에다 우동 다시 두 숟갈 넣고 끓이면 완성. 거기다 파 조금 넣고 근데 날 추울 때 먹으면 저것도 존나 맛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7계급론 7대 계급론이야. 집에 들어간 복도나 거실이 아니라 대리석 홀이 먼저 나옴. 악기 연주하는 방이나 영화 감상하는 방이 따로 있음. 집에 주방 아줌마, 청소 아줌마, 엄마, 비서, 아빠, 운전기사 상주하고 있음. 나가서 혼자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곳 월세가 국산 중형차 한 대 값밖에 안 해요. 정작 본인은 천성적으로 검소한 성격인 경우도 많은데 자라온 환경 탓에 검소한의 기준에 차원이 다름. 이게 다이아몬드 수저지? 금수저. 가구 순자산 80억 상위 0.1%. 집값 들으면 일반인 입장에서 되게 헉소리가 나옴. 지하철 타본 적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음. 온 가족이 유럽 같은 곳 가서 몇 달 정도 머물다옴. 부모가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하는 편이. 금수저. 은수저. 입지 괜찮은 곳의 삶. 학창시절 용돈 액수가 웬만한 직장인 용돈과 비슷한 수준.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음. 아버지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인 경우가 많음. 동수죠. 인서울 아파트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주택을 자가로 보유하고 있음. 가구에 신경 많이 씀. 간혹 꽤 근사한 음식점을 이용함. 지출이 제법 큰 취미를 즐길 수 있음. 가끔 머리 식히러 해외 유명 휴양지에 갈 정도. 딱히 크게 부족함 없이 살지만 상당수가 자신을 서민으로 인식함. 아 이거 좀 공감 가네. 동수저 정도만 살아도 유복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이제부터 철수저. 가구 순자산 중앙값 2억 5천 서울 기준. 가구 순자산 1억 상위 63%. 지역 종류 자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살만한 주거 공간이 있음. 이제 집이 있다 이 정도. 필요에 따라 자가용을 굴릴 여건은 됨. 이 차가 K5 아니야? K5 타다가 처자식 생기고 나면은 그때 이제 바로 카니발로 올라가는 과학 아니야? 아반떼야? 그래 아반떼나 뭐 K5나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 나름 일반적인 범주 내 수준이면 종종 사먹는 편임. 1년에 한두 번쯤은 메이저 백화점에서 쇼핑함. 오 가끔 돈 모아서 가까운 중국, 일본 정도는 여행 갈 수 있음. 아니면 제주도라도. 웬만큼 인간답게 살고는 있는데 뭔가 항상 빠듯한 것 같음. 이때부터 서민이라고 불릴 수 있을라나? 이게 철수저래. 다음 흙수저. 상대적인 빈곤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월소득. 4인 가족 기준 235만원가량 가구 순자산 1억 이하 중위소득 30% 이상의 월소득. 4인 가구 기준 140만원가량 주거환경이 비좁고 어수선함.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정작 먹을만한 건 없음. 이거 진짜 공감이다. 뭐만 남았다 하면 그냥 무적이야. 만능이야 만능. 크림랩 하나 쓱 뜯어가지고 그냥 담아갖고 똘똘만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 바로 쑤셔박아놔. 진짜 이거 맞지? 버리지 못해서 쌓이는 냉동고. 맞아 맞아. 똑같은 거
나는 항상 그걸 봤던 것 같아. 시루떡이라 그러나? 거기 막 콩 박힌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들어있고.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걸 그걸 이제 꺼내갖고 돌려서 저 전자레인지에다가 막 10분 막 이렇게 돌려.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천 개를 생일 이제 딱 지나기 2분 전에. 아이고 우리 살초기 너무 고맙다. 2만 개 딱 채워지면 좋긴 할 텐데 그것도 욕심이겠지? 헤헤헤헤. 괜찮아. 총 5슈 중에 관련 없는 품수화도 돼? 좋지. 야 그러면은 채우고 가자. 2분 남았는데 딱 2분 안에 딱 2만 개 딱 채워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될라나? 안 될까? 맞다는 내 거. 아 감사합니다. 안 입고 오십니다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청십개를 이렇게. 애탄절 십시일반 애탄절. 아 우리 에저테인먼트 또 200개 거기다 또 살초기 134개까지 해가지고 2만 개 딱 넘겨주셨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일은 이렇게 또 아주 알차게 잘 지난 것 같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생일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냉동실에서 이렇게 그 시루떡을 갖다가 전자레인지에다 10분이고 12분이고 돌려가지고 먹는데 이상한 막 군내가 나. 냉동실 안에서 썩어버린 거야. 우와! 평경사 축하하고 편입시험 준비 중에 너무 힘이 되고 있어 끝나고 다시. 이야 막타 너무 고맙다 진짜. 12시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생일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10월 11일. 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행복해야죠. 예 아니 내년 생일에는 주영이랑 둘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축하 받고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아니 아니야. 자식 그런 계획은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예. 이 흑수저 살 때 흑수저끼리 흑수저 가족 구성원이 다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 식사 시 반찬을 접시에 덜지 않고 플라스틱 보관 용기 째로 나오며 찌개는 가운데 놓고 같이 먹음. 근데 이것도 맛있어. 난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경험했냐면은 나는 솔직히 철수저로 태어나서 어쨌건 난 지방이잖아. 동수저로 가려면은 인서울 아파트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주택을 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목포시 상동 부동산 뭐 얼마나 비싸겠어. 완전 지방에 있는 곳인데 그것도 전라남도 목포 상동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난 철수저로 태어났던 것 같아. 철수저. 근데 이제 엄마가 교육할 애들 교육은 그래 잘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저 홍콩 이렇게 갔다 왔었죠. 미국, 영국, 파리, 프랑스. 프랑스 저기가 파리긴 하지. 진짜 갔다 왔었어 그때는. 그때 누나랑 나랑 해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연수 갔다 왔지. 전 세계 그 저 애들이랑 내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좋은 거였군요.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그때 베네수엘라 애들이랑 싸웠었지. 초등학교 내가 그때 3학년이었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베네수엘라 애들이랑 싸우다가 그때 내가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욕을 배웠지. 사스이모 후이. 이게 뭐냐면은 이거 썼다가 교무실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나 추방될 뻔했었잖아 거기서. 근데 인솔 교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따끔하게 혼내갖고 약간 좀 문제아로 지켰었지. 그 약간 좀 부모 욕 같은 거였어. 사스이모 후이 이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걔네들이 인종차별하면서 막 이렇게 눈 찢고 나한테 사스이모 후이 이러고 막 그 이죽거리면서 놀리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 경험해 본 것 같아. 이런 냉장고, 이런 집. 화곡동 반지하방 월세가 10만 원이었어.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 나중에 랄프랑 유튜브 컨텐츠 찍으려고 거기 다시 찾아갔었는데 거기는 이미 어디 땡땡 물산에 그 창고로 쓰이더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단 얘기야. 기생충은 기생충 같은 집이었어. 맞아. 화장실 갈라 그러면은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되게 막 하여튼 바퀴벌레 나오고 그런 화장실에서 이제 똥노 그랬었지. 밖으로 나가야 됐어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지 서울살이를. 그러니까 내가 목포, 전주, 군산, 익산, 김포, 서울, 인천 이렇게 산 거야. 이사를 7번 했지. 그치. 비행기는 어렸을 때 타보고 그 이후로 거의 못 타봤지. 한 10년간을 완전 초등학교 때만 타보고.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시피 함. 아니 성인 되기 전에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어. 성주고 다닐 때만 해도 거기 뒤에 산 타고 다녔었는데 나는 진짜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어렵게 서울살이를 시작했지. 최소한의 의식주는 갖추기에 자신이 빈민이 아닌 서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빈민이었어. 맞아. 빈민이었어. 하루 그 주식이 뭐였냐면은 운동한다는 핑계로 사실 그렇게 먹었었는데 사실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화곡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화곡시장. 그 못 사는 동네 옆에 항상 딸려있는 그런 시장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1,000원짜리 두부 한 모 그거를 딱 사와갖고 헬스도 그런 헬스를 다녔었어. 저 주민자치 뭐 이런데 그 저 화곡동 주민이면 갈 수 있는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만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헬스장 있잖아. 완전 시설 낙후돼 있고 아저씨 할머니들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곳. 거기서 이제 막 운동한다고 하고 할 게 운동밖에 없었지. 그때는 몸 괜찮았어. 몸이 좋았어 내가. 그때는 몸무게도 68kg, 72kg였으니까 181에 72kg, 68kg면 괜찮은 거지. 근데 피골이 상접했었지. 얼굴이 쏙 들어가가지고. 옛날 사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때가 이제 20살 때였고. 그럼 그 화곡시장에서 이제 운동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두부 한 모를 사다가 그거를 이제 물 밑에 이렇게 좀 받치고 이렇게 요만한 종지에다가 물을 따라 넣고 거기다 이제 두부 한 모를 올려놓고 두부를 촉촉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딱 돌려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개꿀맛이었어. 거의 그땐 주식이 두부여서 두부 한 모 그냥 간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에다가 먹고 두부 김치를 진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 한 끼를 그걸로 해결하는데 건강할 수밖에 없었지. 맛있어 근데 두부는. 내가 두부를 좋아해. 그 다음에 똥수저. 절대 빈곤충. 이거는 진짜 가구 순자산 1천. 나 이거 기억난다. 나 예전에 아프리카 저 흙수저 뭐였지? 뭐라고 붙였었지? 흙수저 컨테스트? 이렇게 하고 붙였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 디시인사이드에서 그 유행이었는데 흙수저 갤러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인터넷 밈으로 나오던 시기에 그때 그거의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흙수저 컨테스트를 맨 처음에 진행한 게 나야. 진짜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갖고 가장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뭐 상금을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흙수저 갤러리 진짜들만 모인 곳에 가갖고 내가 실수를 저지른 거야. 나는 좀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그 흙수저 갤러리에다 글을 썼지.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흙수저 컨테스트라는 걸 저기 하는데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등에게는 쌀 한 가마 그리고 2등한테는 신라면 뭐 몇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들의 그 벌집을 자극시킨 거야. 나는 이제 뭔가 컨셉에 갇혀갖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게 그분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사갖고 욕을 엄청 먹었었어. 매기는 것 같다고, 능욕하는 것 같다고. 그것도 그 당시 이미지도 안 좋던 BJ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겠냐고. 지금은 당연히 그 정도 감도 없을 정도로 사회성도 떨어지고 집구석에서 방송만 하던 비응신이라서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욕을 엄청 먹고 그냥 우리 시청자들 통해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눈물 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가구 순자산 1,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30% 이하의 월소득,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 가량,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살면서 부모 덕을 볼 일이 없음, 성인이 된 후에는 오히려 부모의 존재가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함. 그치, 키워줬으니까 이제 키워준 값을 내라. 이런 가정에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자식 키우는데 평생 뭐 한 10억 돈 든다, 숟가락 들고 아빠가 밥풀 튀기면서 봤지? 너 공부 열심히 해 임마! 그치, 뭐 좀 어린 마음에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우리도 치킨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이제 거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트렁크 반스 바람으로 신문 딱 보면서 신문 딱 다시 한번 펼치면서 이러고 괜히 분위기 불편해지고. 만 원을 아주 큰 돈으로 여겨진다. 집에서 먹는 끼니의 맛을 따지는 것은 사치이며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섭취함. 청정원 그 사각 된장 그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완전 갈변된 거의 진짜 완전 갈색 중에서도 아주 어두운 갈색, 오크색? 오크나무색? 그 정도까지 맛이 가버린 된장 한 스푼 떠갖고, 양은 그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냄비 있잖아, 거기다가 두 숟갈 때려 넣고 냉동실에서 그 말라 삐뚤어져 있는 파 그거 꺼내갖고 그것만 넣고 끓이고 즉석밥 데워갖고 거기다 밥 말아 먹었었어. 이거 진짜 실화야. 그렇게 산 적 있었어 나. 파에서는 냉동실 그 특유의 그 군내 이런 거 존나 나고 먹으면서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 근데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줬지. 소세지 1,500원짜리 거 사와가지고 식용유 조그만 거 사와갖고 그거 부쳐 먹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진짜.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 제대로 된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음.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한 적은 없지. 부모 엄마 생각 없은 게 레전드. 부모 엄마 한 적도 많았고
근데 그때 오히려 인터넷을 했던 게좀더내 자아에 도움이 됐다 그래야 되나?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탈선해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객관화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뭘 했냐는 거지. 부모님이 어렵고 이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밑에 자라난 나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막 천불이 올라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크고 나니까, 20살 정도 되고 나니까 나는 뭘 했냐는 거야. 그러는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왜 이렇게 부모한테 의존하려고만 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좀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그때부터 알바를 존나 했던 것 같아. 편의점 빼고. 편의점 뭔가 내가 계산을 잘 못할 것 같아갖고 바코드 찍는 것도 겁나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편의점 알바 빼곤 다 해봤어. 치킨집에서 그 초벌구이. 치킨집 알바. 호프집 알바. 500짜리 잔 11개 드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어. 워낙 일 잘하는 사장님이 계셔갖고. 500잔 11개 들어봤어? 500짜리 잔 있잖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틀레처럼 껴.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 한잔더 얹어. 그래야 11개 이렇게 나른 적 있었어. 손이 막 이렇게 손 벌벌 떨면서. 그때 또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치킨집이 치킨집 꽉 차갖고 그 앞에 있는 마당을 또 이렇게 평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평상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한 뭐라 손에 그러지 그거? 짜장 들잔 아니 양손 아니까 반대. GS 편의점 앞에 있는 거저 파라솔, 파라솔이랑 이런 저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해놓고 사장이 욕심도 그득해갖고, 그날 진짜 월드컵 때 뒤지는 줄 알았다 정말. 2006년 월드컵이었어 그때. 뒤지는 줄 알았어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일 끝나고 보너스로 11만 4천 원인가 받아갖고 집에서, 그때 고시원 살 때였거든. 집에서 처음 가출해갖고 부모랑 뜻이 안 맞아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11만 4천 원 받아갖고 그걸로 도인 쉬면서 집에 룰루랄라 들어가고, 1층에 또 농협 하나로마트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라면 5개들이 딱 사가갖고, 예, 조용히 소리 안 나게, 고시원 주방에 가갖고 냄비 꺼내가, 그거 다 공용 냄비거든. 양은 냄비인데 양은색이 아니라 밑엔 다 은색으로 빛이 발해 있어. 하도 많이 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라면 2개 팍 끓여갖고, 이제 복도 지나갈 때 노가다 뛰는 아저씨들 옆방에 존나 많거든. 조금만 시끄러우면은 야이 개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욕을 개새끼야도 아니고 야이 개새끼야 이렇게 불러.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조용히 슬금슬금 이렇게 갔다니까. 화장지 2개 껴갖고 이러고. 야, 씨발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난 존나 행복한 거야.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챙겨주시고. 형님은 정말 아. 다수성가이시네요. 디귿디귿. 노가다 썰. 노가다 썰은 뭐 하도 많이 해갖고 그거지. 이제 노가다 썰 같은 경우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당시 보이스 톡이라 그래가지고 보톡이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음성, 지금 토콘 있잖아. 토콘 전에 게임 톡이 있었고 그것도 다 계보가 있어. 나도 인터넷 망령이었기 때문에 봐봐. 그 토콘, 지금은 토콘밖에 안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가 있고. 근데 그 과거로 계보를 이어나가자면 게임톡, 네이버폰, 그리고 팀보이스. 보이스톡이 아니라 팀보이스였어. 팀보이스. 팀보이스라는 게 원래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게 된 거야. 나는 서든어택을 하면서, 서든어택 그때 막 오픈베타 막 이럴 때였어. 진짜 그 서든의 소콤이라는 총 나오기 또 한참 전, 맵한 6개 7개밖에 없던 시절. 예. 아, 오픈베타는 한참 지났었다 맞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서든어택 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지.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화곡동 바로 옆에 있는 신현, 뭐 아무튼 저 강서구 가까운 데 살더라고.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만 딱 지나면은 걔네 집인 거야.
내가 처음에 걔네 집으로 찾아갔지. 와, 근데 이 새끼도 진짜 완전 답이 없는 새끼야. 건물 그 옥상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뭐 뭔 집이라 그러냐 그거? 거기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더운데 문을 열자마자 막 그냥 더운 열기가 팍 들어오더라고. 옥탑방 맞아. 옥탑방에 사는데, 야 옥탑방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옥탑방을 사는데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선풍기 돌아가는데 선풍기도 덜덜덜덜 거리면서 돌아가고 있고 앞에 그거 철장 떼져 있고 진짜 양말 이렇게 널어져 있고 한데 쉰내가 팍 나더라고. 그래갖고 어쨌건 그때는 뭐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었으니까 왔냐 그러더라고. 반갑다 야. 아 여기 사냐. 야 우리 엄청 가까웠었네. 그래가지고 야 너 저 뭐야 같이 노가다 나 뛸래? 그러더라고. 아 그래? 노가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 그래서 5시인가? 그때까지 이제 직업소개소로 갔는데 와 진짜 거기에 이제 있는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노인들? 노인되기 딱 직전인 그런 중년들이 모여있는 거야. 40대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40대는 젊은 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좌부로 하루살이 하러 가는 거야. 계좌부로 그냥 뭐 술 냄새 뭐 아무튼 그 진짜 쉰 냄새 안 씻어가지고 막 사람 기름 냄새가 엄청나는 거지. 그 사람 기름 냄새는 지금 안 씻은 사람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귀 딱 접어갖고 검지로 여기 한번 쓱 비벼봐. 그 다음에 문질문질 한 다음에 여기 냄새 맡아봐. 딱 그 냄새야. 딱 그 냄새.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저 커피 마시고 거기서 이제 뒤에 가면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작업화가 있어. 군화같이 생긴 것들 막 로퍼 막 이렇게 생긴 것들 그 중에서 제일 냄새 안 나고 그런 것들을 하나 빨리 겟 해야 되는 거, 집어야 되는 거. 그래서 막 이거저거 냄새 맡아보다가 그냥 대충 신고 그러고 이제 각반이랑 이런 것들 그 자리에 이렇게 막 걸어져 있고 막 진짜 걸레짝 돼 있는 거 있어. 장비 그런 것들 이제 딱 기본적인 장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면장갑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애들 둘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와 우리 목탁이 너무 고맙다. 아이고 우리 목탁이 천식께 너무 고마워. 나이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작업화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다 뽑아가려고 하는 거야. 나 그래도 키가 크고 그때는 뚱뚱하지도 않았고 정상 체중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있으니까 막 뽑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교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이제 가게 된 거지. 가게 됐는데 무슨 봉고차에다 실어갖고 가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그제 그 작업하는 곳은 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첫날이니까 그냥 간 거야. 뭣도 모르고 친구랑 같이. 친구 원망하더라고. 거기 여기 원래 오면 좆되는 곳인데 왜 간다 그랬냐고. 하 이러더라고. 아이 뭐 어때 그냥 하루 그냥 해보는 거지. 나 처음이잖냐.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것도 아야 또 나중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지. 근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있는데 무슨 뭐 미군 점퍼 막 이런 거 뭐 입었었는데 와 주머니 뭘 찾더라고. 찾다가 그냥 손을 툭 꺼냈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안감이 같이 손이랑 딸려 나오면서 담배째가 담배 꽁초랑 그 담배가루 이런 것들이 존나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 받고 아침에 뭔 체조를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체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각 층마다 잔해물들 다 수거해가지고 포대에다 담아갖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이야 우리가. 그래서 배정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존나 무겁게 많이 담은 거야. 나는 내가 다 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끌면서 내려갔어. 포대자로 끌면서 뒤에 그 술 처먹은 아저씨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더니 얼굴 멀개져가지고 나한테 야 개새끼야! 나 딱 누르는 거 나 딱 보니까는 저요? 그래 개새끼야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다 뜯어져가지고 에? 그러는 거야. 슬슬 열받더라고. 아니 아저씨는 아저씨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갈라면 가세요. 자리도 넓구만. 그러니까는 막
부들부들하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에이 젊은 새끼들 하면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참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담배 필 때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지. 담배 피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오늘 처음에 왔는데 못할 수도 있지. 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쓰요? 그때 약간 좀 깡패 말투 같이 썼었어. 일부러 좀 강해 보이려고. 근데 옆에 친구가, 아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 말리는 게 이제 증폭제가 돼갖고 더 화를 낸 거야. 아니 씨발 맞잖아. 어? 아니 씨발 놈이 지가 뭐 나 도와주는 거 같다니 아니고 개새끼가 어? 오늘 끝날 때까지 좀 멀리 떨어져 있으셔. 진짜 뭔 일 나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일 다 하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왔었지. 근데 소개비 떼고 5만 5천 원 주는데 야 눈물 나대 진짜. 돈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벌기가 힘든 거였구나. 개꿀 작업장, 개꿀 완전 개꿀로 작업했던 곳 하나 있었어. 미용실인데 철거 작업하는 건데 그냥 존나 쿨하게 어떤 아저씨가 딱 오더니, 아 나 작업반장인데 여기 아 저 뭐야 오한마 저 망치 있지? 그거 갖다 그냥 갖다 때려 부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요? 갖다 때려 부숴 여기가 좀 리모델링 할 거야 그러더라고. 망치 들고 거기서 그냥 신나게 그냥 오한마로 그냥 갖다 때려 부수고 그랬었다. 세면이고 어디고 그냥 다 어차피 뭐 수도도 다 잠가놓은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다 때려 부수고 벽을 그냥 팍 때렸더니 그냥 타일이 우수수 쏟아지고 먼지 엄청 날리고 그랬었어. 그날은 완전 개꿀이었어. 오지게 때려 부수 놓으니까 야 니 일 잘하네. 밥 먹고 와 가서. 어디로 가면 돼? 야 이게 1층 김밥나라 있잖아. 김밥나라에서 친구랑 같이 밥 먹고 나중에 둘이 너무 같이 붙어다니니까 떼어놓더라고. 노가다 좀 쳤네. 그게 이제 20대 초반의 일이지. 아직도 생생해. 날도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재미로 보는 대한민국 7계급론 진짜 힘들게 살았었죠 저는. 그러니까 방송하고 나서 돈 벌 때 가장 좋았던 게 따뜻한 물로 씻을 때가 가장 행복하긴 했었어. 진짜로 이건 진짜 찐이야 찐.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내가 내 몸을 다 씻고 수건으로 닦고 나와서 말리고 그냥 이런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 그때는. 추운 날에 고생해요 여러분들. 흙수저로 살면은 여름에 고생할 것 같잖아.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그땐 덜 더웠어. 샤워하고 오면 됐고 찬물이야 펑펑 잘 나오니까. 근데 진짜 그 고생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겨울이 존나 힘들어요. 겨울이 진짜 뒤집니다. 그랬던 코트도 지금 번듯한 직장에 결혼까지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랬던 시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탓인가요? 지금은 116kg 잡고도 일당 15 이상은 준다는데 116kg 족돼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씻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그런 제가 돼버렸어요. 확실히 인간은 그거야 진짜 환경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 매 순간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별풍선 환전해가지고 미스터 피자 나 그 회원 가입도 했었잖아. 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돈 벌어가지고 400만원인가 한 세 달인가 일해가지고 그 400만원 별풍선 생기고 나서 400만원 환전해가지고 내 통장에 꽂힌 거 보고 수수료 떼고 뭐 360 얼마 이렇게 다 들어온 거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피자나 시켜 먹을까 해가지고 우리 엄마 그 당시 노래방에 안 쓰는 방에서 내가 방송 시작했는데 피자가 딱 배달이 와가지고 가들어 가서 카드로 계산하고 그러고 피자 들고 가는데 엄마가 그냥 야마 돈이 어디서 났어 지금 피자를 시켜 먹냐고 나쁜 짓 한 줄 아는 거야.
방에서만 계속 있고 깔깔거리고 대화 소리 들리고 노래하다가 나쁜 짓 하는 줄 아는 거야. 너 돈 어디 샀어? 며칠간 알고 보니까 삥땅 치는 줄 알고 엄마랑 같이 근무하게 된 거야. 내가 카운터 보고 있었거든, 그때 노래방에서. 근데 계산해보니까 다 맞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뭐지? 계속 내 방 앞을 두리번두리번 했었대.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내가 사회생활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이 보여주면서 통장 내역 보여주면서 돈 벌었다고 방송한다고 이해를 못하더라고. 방송이 뭔지 별풍선이 뭔지. 뭐 피자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돈을 번다 내가 이런 걸 알려주고 그랬었지. 넘어갑시다.